안녕하십니까. 친환경 기업 에틱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영상으로만 보여드렸던 전기 자전거, 저희 회사의 최신 기술이죠. 녹아있는 전기 자전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저희 제품을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시죠. 현재 전면에 빨갛게 보이는 저 휠이 바로 저희 회사의 핵심 발전 장치 겸 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C 150V까지의 발전력을 가집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구동장치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원장치가 있겠죠. 저희 회사의 또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리튬 배터리가 아닙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녹색으로 보이는 작은 원판은 보조 발전기가 됩니다. 파스 자전거를 움직이게 하는 또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요. 전면부에 있는 버튼 세 개는 G는 제네레이터, D는 드라이버, C는 차저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전기가 들어있는 전기를 알려주는 게이지. 지금은 아날로그지만 나중엔 디지털로 바뀔 거예요. SV는 저장되어 있는 전압을 얘기하고요. 밑에 CV는 충전 중일 때 전압을 표시합니다. 현재는 충전 중이지 않으니까 제로를 나타내고요. 현재 저장은 약 32V 정도가 DC 32V가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면부에 보시면 지금 AC 소켓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저 AC 소켓을 통해서 주행 중에 150V 약 1A, 약 150W 정도의 출력을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구동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AC 전압을 측정하는 메타기이고요.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여러 가지 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저장장치에 있는 전원을 밑으로 드라이버로 보내고 또 밑에 드라이버에서 생산된 전기를 충전하는 케이블이 되겠는데요. 제가 저러한 저장장치 없이도 저희는 주행 중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결된 선들을 다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연결선, 흰 선은 충전된 전기가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보이는 선은 저장된 전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다 독립된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제네레이터 모드로 바꾸고요. 한번 제가 페달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원은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 없습니다. 자, AC 지금 전압이 뜨기 시작하는데요. 103V, 133V, 144V, 148V, 150V, 최대 1A에 150V까지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 어떠한 전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편에 가로등이 보이네요. 네, 저 가로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가로등이 있고요. 가로등에서 제가 이 AC 소켓으로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블을 가져다가 AC 메타 소켓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을 했고요. 현재 제네레이터 모드가 작동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10V, 123V, 116V, 최대 150V인데요. 저 형광 저 LED 등에서 전기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사용된 양만큼 줄어든 전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행 중에 바로 전기를 뽑았을 수도 있고요. 혁신적인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 파트의 발전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원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이제 녹색의 발전기를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등에 불이 켜질 거예요. 그리고 빨간 메인 발전기가 움직이면 이쪽에 불이 켜질 거고요. 제가 페달을 돌려보니까 어때요? 빨갛게 불이 전압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메인 발전기를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네, 녹색 불이 뜨네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면 이렇게 생성된 전기는 좀 전에 보셨듯이 사용하거나 저장 장치로 바로 순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원 연결되어 있는 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PAS,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일 경우는요, 저렇게 드라이버 모드로 바꾸면 드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외부 전원 연결 없이도 페달링 하는 것만으로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모터가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력으로 파스 기능을 외부 전원 없이 구현하는 최첨단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기 발생된 전기를요, 저장했다가 써볼까요? 각 케이블들을 제가 연결한 후에 파스 방식이 아니라 주행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어서 저장 장치, 주행 중에도 바로 직접 저장하며 가는 걸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V 정도가 저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1V 정도가 되었고요. Charged Volt. 충전되는 전압은 없지요. 왜냐하면 회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구동 장치 저 발전기를 모터를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뜨는지 안 뜨는지 볼까요? 자, 작동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약 46V의 전압이 차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장은 30V인데 조금씩 저 충전 전압이 높아질 거예요. 현재 46V로 안정적으로 구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충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전 방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타 기타 전기 자전거들은 단순히 저장 장치 전기를 갖다 쓰지만 저희는 주행 중에도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구현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킨 제품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모드의 주행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로틀 방식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파스 방식인데요. 먼저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스로틀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페달만 한번 저으시면 돼요. 페달만 한번 구동하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속 25km 이내로 안정적으로, 물론 속도는 조절 가능합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이제 파스 방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파스 방식을 선택하면요, 페달을 돌릴 때만, 지금 보시듯이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 규약으로 파스 방식만이 정식적인 전기자전거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페달을 앞으로 돌리나 뒤로 돌리나 발전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왜? 발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뒤로 아무 관계없이 다 주행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최첨단 기술이 녹아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놀랍죠? 앞으로 저희 회사는요, 이 기술을 더 극대화시켜서 파스 방식으로 휠만 바꾸면 어떠한 일반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로 바꿀 수 있는 제품을 양산해서 내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기술을 뒷받침하려면 훌륭한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리튬 배터리의 의존도를 가졌다면요, 저희는 그 리튬 배터리의 모든 단점들을 극복한 슈퍼 그래핀이 첨가된 저장장치 ESS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